왜 처음부터 흥분해? 닌텐도라도 받았어? 아니 진짜 이거 왜 자꾸 플러스로 계속 시작해? Exciting, disappointed. 또 disappointed? 거의 이도 그렇다고 하네. 넘어가겠습니다. Awful to shocked. 또 뿔마야. 와 고1, 고2, 고3 셋 다 뿔마?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12 모의고사 이제 11월 24일 경기도 교육청 주관이죠. 진짜 이거는 안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몇 점인데 어떡하냐, 뭐 이제 고려 왕조 멸망이야 이 급이야. 정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에 반영되는 게 아니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나. 내신 시험에 반영되더라 하더라도 틀린 문제만 빨리 그냥 알고 그냥 째세요. 자, 일단은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1등 거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국어 1등 거 88, 수학 85 이렇게 보면은 수능 치렀나 거의 2급인데 이 정도 등급컷이 나오는 문제이지 안 나온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의사인데 일단 수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좀 고1 친구들의 좀 여론을 좀 반영했죠? 수의대 많이들 가고 싶으셨어? 뭐 쉬웠다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재야. 이건 맞아. 토론이 가장 까다로워서 고3 때 좀 선택하고 싶은데 하는 고1들한테는 조금 한번 숙고를 하게 만든 그런 감성이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인데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률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 귀엽죠? 귀여우셔. 많이 귀여우셔. 그러니까 고1은 이게 맞아. 우리 학교 얘기. 학교 운동장 밖을 안 나가. 화자기. 그러니까 쉬운 거야. 왜? 학교 안에서 보니까 익숙하거든. 화장 넘어가고 뭐 엄매가 문제야. 자, 11번이 오답률 2위예요. 고1 친구들이 아 무조건 화장런 해야겠다 이게 나오지. 이거 굉장히 쉽게 나와. 정답이 이제 3번인데 콧날 봐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니은 니은 코코 콧날. 자, 이거면 콧는 날 이게 돼야 돼. 니은 한 번이죠. 콧는 날 이거는 좀 왜 그러셔 자꾸. 여기 지금 둘째 니은 미음 앞에 니은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음이 어디야 콧날 니은 앞에 니은 한번 이미 줬는데 슈바 안 읽으셔. 둘째까지 줬는데 여기까지 안 읽고 지금 이걸 오답률 2위를 만든다? 이거는 쉽지 않다 고1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근하고 접사 구분 안 하셔? 초성 중성 종 이것도 그냥 너무 기본적인 것들 높임법까지. 15번이 오답률 1위예요 아 왜 그러시나 엄매? 버리셔. 하지 마셔. 지금 11번 15번 2연타로 두 방 먹었다? 엄매를 접으셔. 그냥 왜 안 돼? 카톡에서 그냥 이거 해. 왜 안 돼? 이거 해.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에서 이거 하다가 썸남한테 맞춤법 틀렸다고 한번 해코지 먹어. 연애하지 마. 답을 보면 말이 안 돼. 2번 어미를과 다의 때를 애는 목적어 자격을 부여해준 조사 형태에 서로 동일하게 사용. 봐봐 어미 러 그럼 목적 성격 조사가 뭐야? 리어 요감성. 근데 딸! 따야? 따야 딸이야? 이거 리얼까지가 들어간 거야? 연은 모르셔? 아이고 우리 따라 이러지 아버지가. 아유 우리 따 성적 왜 이렇게 개판이. 우리 따 본인 이제 따야? 이게 중세국어 문제죠? 혼나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16번부터 19번 선악동 나그네. 이 작품에는 삶의 아픔을 지닌. 자 별표 하나. 아픔이 없으셔? 그러니까 현소는 뭐냐면 현소는 마이너스야. 제가 지금 뿔맛 아플 때문에 지금 노이로제가 걸리겠는데 이거 기억하셔. 부정적 현실. 현소에서 막 행복한 얘기가 나와? 돈이 많아 부자야. 이재용이 현대소설 수능에 No. 안 나와. 교육적이란 건 뭐겠습니까? 마이너스의 삶의 태도에서 플러스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자신의 성찰. 세상을 향한 태도. 이게 왜 안 주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쉬웠고요. 별표 3개. 이번 고1 국어 친구들의 핵심은 뭐였다? 보험이었다. 애들이 보험을 든 적이 없어. 보험은 뭐냐면 감성 말씀드릴게요. 2017학년도 수능 고3 거 이거 봐. 고1 친구들. 어? 형 나 보험 다 맞았어. 그럼 어디로 업글 치시면 되냐면 일로 가셔서 그 암케인 만들어. 난 틀렸거든. 네가 봐. 난 틀렸어. 저는 이때도 국어 2등급이었어 제가. 너는 1등급이 되길 바랄게. 인정. 좋아요. 법은 뭐냐면 말씀드릴게. 비슷한 말. 졸라 어려워.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금, 보험자. 전라 헷갈려. 그러니까 보험 가지고 계속 우리말 겨루기에. 이게 전라빡치거든요. 인정? 보험가액, 보험금액. 한 글자 달라. 와 여기서 날아갔잖아. 보험 가지고 지금 거의 열댓 번을 꼬아.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래서. 사회에서 법지문에 요런 감성. 이건 잃지 않을 거다. 무조건 아닌데 거의 그럴 경향성이 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5번인데 이거 지문에 나와 있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만 의심해. 만. 항상. 지문에 이거 나오잖아? 뚫어 그냥. 의심을 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춘수의 분수. 이거 보신 분들 참고 영상 뭐냐면 민민민은 폭포의 사랑 보세요. 폭포의 사랑. 민민 유튜브 채널 있거든. 이거 발표가 있어. 대학 발표. 이거 보세요. 이건 민민은 폭포의 사랑 연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효군의 틈 사이. 문학 뭐야? 맞불이라고. 이 어떤 문학의 어떤 그 대표 정서. 이런 것들이 안 오셔? 넘어가겠습니다. 화자는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추락이요? 요즘 10대들 용어 나락으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드립이 쉽지 않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왜 오답률 4위야?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한. 자, 이거 두 글자로 뭐야? 유추죠. 근데 이게 지금 간주야, 간주. 간주는 그 자체로 보는 거고. 원래 어휘 문제가 이 정도 나오면 이게 뭔지 예측은 안 되더라도 간주가 이게 아님만 알면 돼. 근데 이게 유추인 걸 알 정도로 우리가 뇌가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오답률 4위다? 조금 반성. 이해되셨어? 넘어가겠습니다. 정비전인데. 와, 이거 오수 내내 처음 들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또 칸트 나오셨어?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정진수 의장. 이거 지옥 연계했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신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거 지옥 연계요. 지옥 연계. 죄송합니다. 칸트 근대예요. 42에서 45. 비방익의 표해가. 김기림의 여행. 쉬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쉬었대. 무당작품에서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 문학에서 시공간. 계속 체크. 인정? 이건 무조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고1 국어는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수학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1 수학은 거의 내신 아니냐? 이거는 뭐 수능하고 범접할 수가 없어, 얘들아. 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허수가 되실 거야? 경고를 준 거야, 6번에서. 신의 계시를 준 거야. 허수 되실 거야? 육수할 거야? 이게 되는 거지. 복수수가 제일 수능 때 안 나와? 진짜 허수야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90. 이거 뭐 개꿀딱 아니겠습니까? 자, 11번하고 12번. 어우, 연방도 안 되셔? 13번, 14번. 내가 봤을 땐 고1에서 가장 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거 원방이야, 원방. 이게 원방이 커진 지수함수, 로그함수보다 더 빡쳐. 넘어갈게요. 15번하고 16번. 5 플러스 K, 5K. 5K가 나왔네, 5K. 이거 인수분해 안 되셔? 진짜 접어라. 인정? 17번하고 18번. 두 복소수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땐 고1이 봐봐. 이게 수능하고 너무 달라. 고1하고 고3은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빈칸이 나온다고? 수학에서 빈칸? 소신 발언? 영어만 빈칸 내세요. 물론 이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체크하는 건 알겠는데 팩지로 하세요. 어차피 이래도 애들 못하는데 못하러 이렇게 합니까? 자, 20번.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수학의 정석을 펼치고 집합 단원에서 접는다. 집합과 명제에 모든 혼을 다 갖다 박아. 21번. 별표. 이거 이제 오답률 높았어요. 이거 이제 원방하고 뭐 직선의 교점 막 이런 느낌이던데? 고1 친구들한테 난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인정. 넘어갈게요. 22, 23. 집합은 너무 쉽다. 넘어갈게요. 25번 별표. 이게 오답률이 높아요. 25번 말은 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름모의 핵심은 뭐야, 얘들아? 마름모. BD와 AC의 중점이 똑같아. 요걸로 방정식 하나 뽑으셨어? 이거의 핵심이던데. 인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별표. 이거 합성함수 아셔? X가 2기준인데 이게 합성을 쳤기 때문에 Y로 들어가는 거거든. X2기가 아니라 이게 눕혀가지고 Y는 2기준으로 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감성을 보실 수 있으셔. 이거는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게 고3까지 이어지거든. 인정? 이 합성의 개념을 정확히 안 잡으면 고3이 무너져.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고1 수학 중에 28번이 가장 복습할 만한 문제였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너무 예쁘잖아. 30번은 다 졌잖아. 심지어 A가 양의 상수라 해서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시작 왜 안 하셨어? 자르셔.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거.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아래 봐야 되는데. 좀 쉬운 문제였지. 봐봐. 일반적인 고1 친구들 봤을 때 쉬운 문제 왜 네가 틀렸어? 인정.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고1 영어인데 영어 공부 진짜 너무 안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야? 자, 듣기 넘어가고 자, 오답률 탑5만 볼게요. 영어는 그 전에 19번 별표. 진짜 왜 그래 나한테? When my mom came home from the mall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엄마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네? I was absolutely thrilled. Thrilled! 왜 처음부터 흥분해? 닌텐도라도 받았어? 아니 진짜 이거 왜 자꾸 플러스로 계속 시작해? But! 아니 진짜 고3도 그렇고 고1까지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I flipped through the pages figuring that maybe she had hidden my new cell phone inside. 책을 줬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잼민이. But! My mom had not got me a phone. 아이폰은 개뿔. And my present was just a little book. 시발점이 놓여 있었네? 엄마가 맥 앞에서 언제 긁었지? Which was so different from what I had wanted. Exciting. Disappointed. 또 disappointed? 아, 제가 하도 심경을 맞불설을 제기해가지고 저격을 지금 오지게 먹었습니다. 고 2도 그렇다고 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오답률 2위에요. 자, 어법 왜 그래 얘들아. 정말 중요해. 뭐냐면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그럼 준동사인지 본동사인지. 4번 봅시다. The word magnesium levels in soil.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주어잖아. Also occurring. 어? 잠깐만, 그럼 뒤에 본동사 나오겠네. 오빠 본동사 나왔잖아. 앞에 접속사 있잖아. 접속사면 다른 문장을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엔드 체크 안 되셨어? 이게 근데 오답률 2위다 고1 여러분. 자, 30번 보자. 30번. 이게 오답률 1위에요. 1위. 이거 어렵긴 했어. 소재가 뭐냐면 captive breeding.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누누이. 이거 아무 단어는 안 준다. 그러니까 뭐 포획해서 키운다는 거겠지. 이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잡아놔. 포획을 해. 그런데
Release back! 이게 범주가 두 개야. 그러니까 멸종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잡아키웠다 그 다음 방생을 해. 근데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그들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으면은 방생을 해야겠어? 잡아둬야겠어? 이제는 방생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번 정답. 이거 어려웠어.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은 33번 볼게요. 중간에 있잖아? 그러면 빈칸에 대한 단서가 앞에 있겠어? 뒤에 있겠어? 당연히 뒤에 있지 얘들아. 봐봐, 옹알이가 뭐 때문인데? Patterns that repeat in language! 바로 나오잖아. Systemic way, how often sounds occur, and what order, 순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요. 근데 보기 갔는데 보기가 네가 원한 게 아니야. 선지가 어떻게 가시면 소거법으로 가셔. 왠 줄 알아? 이게 개소리라도 나머지가 더 개소리야. 이게 수능장 때 돼야 돼. 이게 2년 안에 되면 돼. 이 태도 개개소리보단 개소리를 찍어라.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The shift. Now where was the shift? Also, 순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시사, 접속사, 기능어까지. 지저분히 기억하세요. 얼소는 뭐야? 앞에 online bookstore의 장점 나왔으면 뒤에도 장점 나와야 돼. 인정 보겠습니다.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와, 공간 5조 선반에.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online bookstores also 장점 많아. 이런 BC로 가주라고. B에서 뒤에서 online bookstore의 장점 말했으면 also 똑같은 장점 플러스로 굴려가셔. The e-commerce book market. 바로 BCA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삽입인데 But this 어우 씨, 다 줬다 지점을 다 줬는데 이걸 어떻게 틀리냐. 정말 쉬웠습니다. 정답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국어 가겠습니다. 고2국어 1등급 컷 아주 충격적입니다. 95점 많이 쉬웠다. 95가 지금 세트에서 나오면 이건 오히려 잘못된 시험이야. 잘못된 게 뭐냐면 비문학을 고난도로 내야 돼. 왜? 고3 메타가 그렇거든. 경기도 고교수 그 메타를 못 따라갔어. 이건 반성을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오답률 1위가 지금 자꾸 문법에서 나오고 문학에서 나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힙합 수도전 보시면 돼요. 이거 일단 수도전 나왔고 일단 뭐 한국사 하셨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볼 거 없어요. 4번부터 7번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오답률 2위야. 이게 맞아? 제가 8번부터 10번은 모의고사 리뷰 때 쉼터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작의 쉼터.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면 2위가 나온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요. 범주를 안 나누셨어. 지금 아이스팩 얘기예요. 아이스팩과 관련된 환경오염인데 애들이 범주를 안 나눠. 먼저 아이스팩을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또한 땅에 매립하여 폐기와 토양을 오염. 소각, 대기오염, 매립, 토양오염. 이게 안 돼. 정답 4번. 팩을 매립하여 토양오염인데 뒤에 대기오염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이게 매칭이 안 됐죠. 13번이 오답률 4위야. 얘네들은 진짜 내가 봤을 때 화작 가야겠다. 지금 어근하고 접사가 구분이 안 돼. 먹이, 동, 울음, 보. 정답 1번. 그리고 15번이 1위야. 비문학에서 1위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잘못 나온 거. 왜? 현재 메타 안 따라가셨어. 지금 첨가, 탈락, 축약 이거 1단원이야. 엄매 1단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인데 이게 쉬우셨어. 터치스크린 패널. 넘어갈게요. 쉬웠다니까. 이용학의 한국. 이용학은 그거 아니야? 그 귀뚜라미 소리? 이용학은 귀뚜라미 안 나오면 서운한데? 귀뚜라미 없네. 이용학은 귀뚜라미 거의 50마리 키우셨어. 안 키웠으면 그 감성 안 나오지. 이거는 지금 현실에 나왔잖아? 보일러 광고도 가능해. 이거 두 개 안 하면 진짜 이거 개성네 이분. 인정? 이 정록. 희망에 거쳐. 처음 들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항구는 부두의 인부들과 어린 노동자인. 그렇죠. 마이너스. 뭐야, 무조건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법 감성인데? 국제소송? 국제법 좀 한 친구들은 조금 괜찮을 듯? 비문학이 안 어려웠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28번, 34번. 소시르의 언어학. EBS 국어 독해원래 지문 그대로 있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까지도 되게 괜찮았다. 유시전? 유시전은 여성에게 정절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며. 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적극적 여성. 이거는 인정. 이거 되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 저는 적극적인 여성 좋아해요. 적극적인 여성이 이상형이에요. 연애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 입시에 갇힐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되셨어? 개소리 하고 있죠 지금? 드립 칠 게 없어. 자, 38부터 41번. 이거 오답률이 높아. 39번 오답률 3위, 41번 오답률 5위. 이거 뭐냐 얘들아. 아니, 현대소설이 이렇게 높은 적은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가 서포터야. 남편이 원딜이야. 근데 처음에 바텀 라인에서 2킬 따였어. 이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는 로밍을 가야 되는데 혼자 냅두고 하는 거야. 왜? 원딜 버려야 되거든. 2킬 따였으니까. 심지어 베인이야. 인생 진짜 망했거든. 그래서 로밍을 가는데 그 상태에서 남편을 본다 생각해봐. 남편 여기 보면 멘탈 나갔어. 당신 악이 없어서. 언제는 내가 악이 있었나? 난 착한 원딜이야. 내가 편하다고? 웃기고 있네. 돈 번다고? 선제 공격 간다고? 내가 한타 때 그렇게 못했어? 남편 멘탈 나갔죠. 이것만 알면 돼. 인정? 5번.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제시된 남편의 진지한 말에 나의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야 여기서 미음이 만약에 의심이잖아. 그러면 중병 걸렸다고? 진짜 죽겠는데 싱싱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약간 이런 건데 이건 이거잖아. 뭔 개소리 짓거려. 청소나 도와줘. 이거죠. 감성 다르고 41번 현실적 삶을 살아간 중상층 인물들 삶의 매몰 마이너스 계속 나오잖아. 인정?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야? 원칙과 상식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는데 지금 통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5위니까 많이 좀 쉬운 것 같았습니다. 고2 국어 같은 경우는. 자 국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수원이 너무 많았다. 근데 21번이 슈바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거 말고 괜찮았다고 하던데? 손도 못 댔다고? 와 씨. 뭐 사실상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니까요. 개쌈 노가다였다고? 인정. 26번 이것도 오답률 높은데 변환시키면 될 것 같고. 자 27, 28 뭐 둘 다 오답률 높은데 와 이거는 진짜 수투 아니냐 이거? 쉬웠다고? 근데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요. 자 29, 30 보겠습니다. 와 근데 30번 좀 기괴하긴 한데? 곱해서 실수 집합 이거 거기에서 0 맞아요? 이거 곱해서 실수 전체 연속이면 옮길 때 타다다닥 0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0 맞아? 거의 국룰이네 이거. 이 포인트는 진짜 중요하지. 이건 진짜 많이 나와서 고2 친구도 이거 복수하면 좋겠다. 이거 진짜 수능 때 못 들으면 미미도 됩니다. 고2 영어가 진짜 제일 엮었다 하더라. One Friday afternoon. 금요일 불금이었습니다. Ted was called to Vice President of Human Resources. 인적자원부에 부회장한테 연락받았어요. Anticipation! 야 이거 고3이랑 똑같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So sat there frozen. He felt as if he had been hit by a truck. 대가리 트럭 맞은 것 같아. Awful to shock. 또 뿔마야. 와 고1, 고2, 고3 셋 다 뿔마? 저에게 너무 큰 벌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29번. 자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한 개. 똑같아 ing. 봐봐. Difference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evel the chart. Job pain versus chain bit. 주어. Creating a. 이건 대치 anchors 꾸며주는 거잖아. 동사 어딨어? 이거 지금 result가 동사 생각하는 거야? No! result는 that 안에 있는 that절의 동사고 문장 전체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creating이 아니라 뭐야? create. 너무 중요해. 본동사, 준동사 구분. 수능 최다 출제. 너무 자주 나와. 32번. 오답률 높습니다. 근데 이게 첫 문장에 끝나. 여기서 바로 본능이 나오거든요. It is shaped by a perception. 이성적인 지각에서 정답 몇 번? 1번.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 이게 그대로 박혔죠. 32번은 깔끔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34번. 제가 봤을 때 문제 안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빈칸이 내가 뭐 잡으라 그랬어? 주어 잡으라 했지. 어? 주어가 빈칸이네? 이거 거의 안 나와. 수능 제가 이거 5개년에서 주어에다 빈칸을 깐 거 내가 알기론 모의고사 한 번이야. 주어에다 안 깔아. 그래서 무조건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어에 빈칸 치는 경우 거의 없어. 근데 이거 내년에 나온다? 진짜 보는 거다. 자 38번. 38번 뭐라 그랬어? 지접기, 지시사, 접속사, 기능어. 근데 뭐야? But this 지시사, 접속사 다 줬어. 이걸 못 푸나? 정답 5번. 이거를 못 파악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41, 40인데 쉬워요 이것도. 왜냐면 sensible 이게 너무 반대야. 34번 반에서 논쟁을 하지마. 그렇게 영양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34번 이렇게 해가지고 고1 모사 리뷰 마칠 텐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내신 반영되는 거 아니면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특히 고2 빨리 고3 너무 가셔. 왜 이거 달라 느낌이 다른 거 오늘 보여줬잖아. 넘어가 고3 공부로. 아셨죠? 고1 친구들 이걸로 뭐 정시 파이터 갈지 말지 판단 어려워. 내신 자기가 무지성 5 이상 아니면 계속 좀 붙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고1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